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향곡 정주행에서 예. 이제 또 다시 한번 공개 녹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의 곡이 참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을 선정해 주셨는데 바로 말러 1번. 야, 이 교향곡을 다루게 됐습니다. 야, 이걸 하려니 참 두렵습니다. 이거 저 말러 전문가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 사실 이제 제가 이 녹화를 하면서 먼저 고백하고 네.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말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러 교향곡, 특히 이제 말러라는 작곡가는 지휘자로서 정말 그 바그너 전문가였죠. 네. 말러의 바그너 지휘 기록이 평생 동안 514회랍니다. 와. 엄청난 바그너 전문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작품들 속에는 바그너의 악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악상뿐만이 아니고 그 이 드라마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굉장한 영향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바그너 애호가로서 바라보는 말러 1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황지원 선생님이랑도 책에서 다뤘는데 네. 이제 기록을 보니까 말러가 바그너 옹호자처럼 이렇게 그렇죠. 발언하고 한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러는 빈 음악원, 네. 비엔나 음대를 다닐 때부터 아주 그냥 이 바그너의 경도도 있었고 사실 그 말러 세대 1860년생이니까 요 세대의 작곡가들 중에 바그너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음이든 양이든 네. 그게 안 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던 말러 입장에서는 바그너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말러가 비엔나 음대를 다닐 때 당시 궁정 오페라 네. 극장에서 이 바그너의 로엔그린이 공연됐을 때 무대 뒤에 찾아가서 바그너를 만났다라고 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수줍었던 말러는 단 한마디도 못했고 이랬던 뭐 기록이 있듯이 이후에도 이제 말러와 바그너의 인연 이거는 이제 계속됩니다. 그리고 뭐 당대 최고의 바그너 해석가이기도 했던 지휘자로서의 말러, 특히 또 말러가 빈 음대에 다닐 때 이 브루크너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브루크너의 화성학 강의 이게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설명을 드리면서도 특히 그 사악장 같은 데 있는 굉장히 그 바그너적인 코드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말러를 처음 다루니까 저희가 이 지금 21세기의 베토벤이라 불리기도 하고 제가 음반을 찾아봤더니 300개 가까운 말러 1번 교향곡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러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 내 시대가 온다.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세기 후반부 20세기도 참 격동의 시대였죠. 네. 그런 가운데 21세기로 전환하는 요 시점에서 정말 그 뭐랄까요 인간의 정신세계 이런 거에 뭐 불안과 고통 뭐 어떻게 보면 희열과 쾌락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말러 음악 안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또 막 숨기고 미화시키고 상징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러는 그대로 드러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자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런 말러야말로 21세기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작곡가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우리가 교향곡, 교향악단 하면은 네. 무조건 모차르트, 베토벤 네. 해야 되는 네. 그게 가장 중심 레파토리인데 20세기 후반에 시대악기 연주 풍토가 정착이 되면서 뭔가 현대악기를 다루는 교향악단 입장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다루는 게 예전만 못해진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절충주의들이 또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현대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로 여전히 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현대 교향악단들이 베토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베토벤을 대체할 만한
그래도 현대악기로 연주해서 빵빵하게 사관 편성으로 네. 해야 되는 이런 레퍼토리 뭐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 말러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브루크너도 있습니다. 브루크너도 이제 현재 말러와 같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말러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해석을 개입할 네. 그런 여지가 훨씬 많죠. 마치 그 하얀 네. 도화지 같은 작곡가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러야말로 이 교향곡이 9개에다가 베지의 노래도 있지 뭐 미완성이지만 10번 교향곡도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레퍼토리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하거나 전집을 만들기에도 대단히 적합한 작곡가고 해서 결국은 말러가 21세기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베토벤을 대체하는 네. 존재로까지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는 또 전 세계 오케스트라들이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러는 뭐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작곡가이기도 네.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주류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작곡가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된 작곡가를 뽑는 여러 평론가들에게 물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옛날에 우리나라 음악지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재밌게도 가장 과대평가된 작곡가와 과소평가된 작곡가에 말러가 다 올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과대평가된 작곡가다라고 그런 의견을 냈던 네. 그 평론가의 의견이 너무 오랜만에 왔다가 너무 오래 머물다 떠난다. 그게 이제 80년대 네. 설문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사실 말러라는 작곡가는 되게 그 비주류 작곡가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말러의 시대가 왔고 역시 말러는 최고의 주류 작곡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모르겠죠. 아, 이제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이제는 뭐 마치 베토벤의 시대가 네. 언제나 지금 계속되듯이 말러 역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 해석이 있는 것도 맞는데 악기가 어떻게 이제 솔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곡이 통째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허술한 측면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여러 악단으로 즐기게 되는 그렇죠. 이유가 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떤 특정 작곡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취향으로 비춰볼 네. 때는 이거 꼭 독일 오스트리아 악단이 해야 된다. 네. 뭐 베를린 필, 빈 필 같은 네. 이런 악단들이 해야 된다라는 작곡가가 몇 명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든지 뭐 그리고 또 브루크너도 좀 약간 독일 오스트리아의 그 짙은 사운드로 네. 해줘야지 맛이 나는 작곡가들이 있는 반면에 말러는 정말 엄청난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게 반드시 독일 오스트리아의 명문 오케스트라만이 해석하는 게 답도 아니고 네.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오케스트라들이 해도 자기들만의 색깔을 투영한다라면은 말러 교향곡은 정말 훌륭한 네. 그들만의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말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곳들, 자기가 태어났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세계에 나가면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느 한 유파에 속해 있지 않은 자기만의 그 독자적인 영역 이방인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가 해석을 해도 자기들만의 네. 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말러의 모습이 사실은 오히려 21세기에는 더욱 큰 생명력을 얻게 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하루하나 클래식에도 영상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 비치코프 지휘자가 로얄 아카데미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죠. 협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 학생 오케스트라가 말러 3번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하는 리허설 저도 봤습니다. 네, 예. 리허설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주 뭐 전 세계 최고의 학교도 아니고 학생들이 연주하는 건데도 감동이 그 온전하게 그렇죠. 전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걸 그대로 또 증명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이 느끼는 정석, 네. 요거를 말러가 쓴 대로 솔직하게 표현해 내면 그게 또 최고의 연주가 될 수 있는 작곡가가 말러라서 정말 그 표현의 스펙트럼이 네. 무한대인 작곡가라서 이 말러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더욱 강한 생명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번 교향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예. 말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부터 아주 그 재능 있는 지휘자로서 인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여러 악단을 옮겨 다니면서 점점점 이렇게 프로모션이 네. 되면서 결국 나중에 1897년에는 독일어권 최고의 자리인 빈 궁정 오페라 극장의 상임 지휘자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말러는 그 시즌 중에 작곡을 열심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의 그 말러의 교향곡들 보시면 이 말러가 어느 도시의 지휘자로 있을 때 구상을 시작해서 이런 식의 어떤 작곡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일단 작곡은 말러가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를 하고 있던 1888년에 네. 작곡이 완성됐습니다. 거의 두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네. 다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구상은 이 많은 학자들의 예상은 그 구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884년부터 네. 구상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요 당시 말러가 이제 지휘자로서 어디 어디 근무했는지 조금 짚어드리면 1884년부터 85년경에는 독일 중부에 있는 요즘 특히 그 미술로 아주 유명한 카셀이라는 도시에 지휘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라하에 독일어 오페라를 주로 공연하는 프라하 독일 극장의 지휘자를 잠시 이 1886년 언저리에 하고 87년에 바로 라이프치히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또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1888년부터 91년까지 이 헝가리 네. 부다페슈트의 또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884년에서 85년 사이에 처음 구상은 됐을 거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악장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84년에서 85년 카셀 극장 지휘자로 있을 당시가 말러가 24살, 5살 와. 이 아주 그 청년 때입니다. 아직. 네.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 때니까 당연히 사랑도 있었겠죠. 그때에 이 카셀 극장의 소프라노였던 요한나 리히터라는 소프라노와 사랑을 할 뻔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실연을 당한 쓰라린 경험도 있었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대작곡가 베버의 손자 며느리 하고도 사랑이 이루어질 뻔했다가 또 안 된 그런 쓰라린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말러의 제자이기도 한 이 대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이 말러의 1번 교향곡은 말러의 베르테르다. 그 쓰라린 이루어지지 못한 실연의 아픔을 담은 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카셀 시대의 그 실연의 아픔들 속에서 이 작품은 구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지휘자를 하고 있던 87년부터 이제 곡을 슬슬 쓰기 시작해서 이 88년도에 그 상반기에 1월부터 3월 사이에 아주 그냥 두 달도 안 되는 시기 동안에 소필로 그냥 완성을 이미 구상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또 계속 옮겨 다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1888년에 이 부다페슈트의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 가게 되면서 1889년에 바로 이 부다페슈트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말러 1번 교향곡을 네. 1번 교향곡을 초연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막 이 청중들이 그 조롱하고 항의하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또 악장 속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부다페슈트에서
초연이 너무 대실패를 하고 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부다페슈트라는 곳은 헝가리 왕국 그 당시로서는 이중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인들과 동등한 지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부다페슈트라는 도시에서는 말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더군다나 초연이 될 때에는 5악장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이제 1악장부터 3악장까지를 1부, 4악장과 5악장을 2부로 해서 2부로 된 교향시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는 거죠. 네. 뭐야 이거?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반응 속에서 결국 일단 초연은 대실패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말러는 1892년부터 97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이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함부르크 오페라. 함부르크 오페라의 이제 음악 감독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 함부르크 오페라는 전통적으로 이 함부르크라는 곳은 굉장히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개방적인 곳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20세기 초부터도 함부르크 오페라는 현대 음악의 메카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지휘자로 근무하는 당시에 또 이 말러는 이 곡을 약간 손을 봐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부르크에서 공연할 때에는 아예 표제까지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5악장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러 1번 교향곡은 4악장 구성이지만 말씀드릴 이제 블루미네 악장, 꽃의 악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5악장 구성으로 돼서 이 앞에다가 표제를 붙입니다. 이때 바로 이 곡의 별명인 티탄,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요. 1893년 함부르크 공연 때 표제를 붙이면서 티탄, 이게 바로 이제 샹폴이라는 독일 낭만주의의 위대한 작가 슈만도 샹폴의 엄청난 팬이었고 아주 탐독했던 그 작가입니다. 독일 낭만주의의 거장 작가인 샹폴의 소설 중에 티탄, 거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하는 바이로이트 가보시면 바그너가 살던 이 그리고 지금은 바그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반프리트 하우스 네. 그 바로 앞에 샹폴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샹폴이 바이로이트에서 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시의 시내 그 광장에도 샹폴 동상이 서 있고 이런데 샹폴 하니까 무슨 프랑스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지만 요게 그 당시 유행대로 프랑스어 예명을 필명을 붙인 거고요. 원래는 요한 파울 리히터라는 갑자기 촌스러워진 거예요. 예, 갑자기 독일 이름.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그 디자이너들 보시면 전부 앙드레 김 뭐 이렇게 하듯이 프랑스어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듯 옛날 낭만주의 시대에도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폴의 소설에서 제목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거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5악장 중에 앞 1, 2, 3악장을 1부, 4, 5악장을 2부로 해서 여기 다 표제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젊은 날들의 추억과 결실 그리고 고통의 음악들. 정말 상징적인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악장은 꽃피는 봄, 2악장은 블루미네라고 해서 이제 꽃의 악장이라는 아주 그것도 서정적인 악장을 붙이고 3악장은 순풍에 돛달고 이게 이제 3악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렌틀러 3박자의 옛날 그 이 오스트리아 시골풍의 왈츠 초기 왈츠 리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덩실덩실 배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순풍에 돛달고라는 그런 부제를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인간의 코미디, 인간의 희극이라는 이런 부제를 붙여서 4악장은 좌초, 그리고 5악장은 지옥으로부터 아주 그냥 이런 알듯 모를 듯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옥으로부터라는 부제는 그 다음 해에 1894년에 바이마르에서 공연할 때는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4악장의 그 어떤 상징을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함부르크에서 이제는 완전한
표제 음악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걸 1896년에 베를린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또 이 말러가 생각을 바꿉니다. 아, 이게 뭔가 표제를 붙여놓은 게 관객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이 티탄, 거인이라는 부제도 빼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다섯 개의 그 거대한 표제들도 다 빼버립니다. 그냥 순음악으로 다시 간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5악장 구성 중에 2악장에 해당되는 블루미네, 꽃의 음악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악장 구성으로 만든 게 1896년 베를린 초연 버전입니다. 이 계속 이제 말러도 첫 교향곡이니까 하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을 계속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99년에 드디어 악보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출판을 하면서 또 마지막 또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4악장 버전의 완결된 교향곡 1번은 이제 출판이 되면서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러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뭐 말러는 또 독서량도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적 사육 뭐 이런 모든 자기의 예술적인 어떤 사유들을 그냥 다 한 군데에 몰아넣었던 곡이 1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구상부터 이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인데 그렇죠. 계속 이 작품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애착이나 이 교향곡 꼭 이제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말러 특유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현재 우리가 듣고 보는 그 말러 1번의 형태는 말러가 가장 이상적으로 추구한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사실 표제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익숙한 느낌이 그렇죠. 들죠.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교향곡이랑 비슷해진 느낌,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말러 1번을 들을 때 이 1번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다시 이제 옛날 표제가 뭐였나 다시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은 아 그럴만하다라는 또 생각도 들죠. 네. 우선 이 곡의 악기 편성은 당연히 사관 편성입니다. 목관 악기들이 다 4대씩 필요하고 홀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는 7대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9대 정도를 권장하는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특히 4악장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 사실 이게 이제 처음에 초판 맨 처음에 부다페슈트나 이런 함부르크 같은 데서 할 때에 초판은 4관 편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관 편성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불어나게 된 건데요. 말로 곡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해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저의 연주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가장 많이 연주한 교향곡이 말로 1번인 것 같거든요. 오. 근데 이 목관에게는 정말 죽음의 그렇죠. 도입부거든요. 그래서 음정을 아무리 맞춰도 뭐 오보에 때문에 안 맞거나 클라리넷 때문에 안 맞거나 피콜로 때문에 안 맞거나 해서 지휘자들도 그 앞부분에서 이 리허설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곡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 오케스트라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라 하더라도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리허설을 보면은 특히 서주 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지휘자가 연주가들을 계속 지적하면서 서로 들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전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악장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악장은 여기 이제 악상 기호들이 다 이제 후기 낭만주의의 유행대로 독일어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말 뭐 알레그로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전부 이게 독일어로 잘 풀어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1악장은 이제 서주와 본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긴 서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악상 기호도 독일말로 langsam schleppend 그러니까 느리게 schleppen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 이제 dragging이죠. 질질 끈다. 느리고
쭉쭉 잡아 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또 계속 부연 설명을 써놨습니다. Wie ein Natur la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소리인 듯.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부연 설명해 놨거든요. Im Anfang 시작 부분에서는 sehr gemächlich 아주 유연하게 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연 설명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주와 본편 부분이 나오는데 서주 부분에서 굉장히 오묘한 사운드를 들려주죠. 이제 아직 먼동이 트지 않은 그 마치 어둠 속의 숲과 같은 네. 그런 곳에서 뭔가 오디오 볼륨 이렇게 높여놓은 것 같은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나죠. 그 처음 시작 부분은 이제 D단조, 플랫 하나 달린 D단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 조성도 모르겠고 계속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일 바이올린이 그 아주 저 막 옥타브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A7이죠. 이 막 저 엄청 높은 옥타브의 라음을 제일 바이올린이 계속 연주합니다. 계속 연주하고 그 화음에 맞추어서 다른 파트들도 윙 하면서 계속 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먼동이 터오르는 것 같이 목관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뭐랄까요 이제 점점점 이 햇빛이 비춰오면서 숲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묘사가 되는데 요 부분이 아주 또 독특한 부분이죠. 요걸 이제 흔히 독일어로는 오겔풍크트 이제 영어로는 페달 포인트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가 오르간 연주를 할 때 발로 페달로 징하고 한음을 계속 밟고 그 위에서 화음을 이 선율을 전개하면 이게 한음만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전개되는 음은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바흐의 오르간 곡들에 그런 게 꽤 많이 나오죠. 듣다 보면 오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면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고요하고 온화한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참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페달 포인트인데 그 페달이 위에 있는 거죠? 엄청 그렇죠. 위에. 페달이 저 앞에 보시면 5선지 위에 줄을 4개를 끄고 그 위에 A 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재밌는 그 참 말러가 정말 천재적이구나. 첫머리부터 천재적인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주가 계속 이어가다가 목관 악기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호른이 아주 그 부드러운 정경을 묘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오케스트라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오케스트라도 이제 다 악기들이 다 깨어난 뒤에 첼로가 제일 주제를 연주합니다. 이제서야 제시부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주제를 연주하는데 선율이 딴딴딴딴따다단다라라리라라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항상 말러의 교향곡들 하면 말러가 그 당시에 작곡했던 가곡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서 말러가 카셀 시대인 1884년부터 85년 사이에 작곡했던 자기가 직접 시도 다 쓰고 했던 네 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인 방황하는 또는 뭐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리더 아이네스 파렌덴 게젤렌이라는 아주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가곡의 한 곡이 여기서 나오죠. 이 곡은 이제 네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머리에는 나의 보물, 나의 이 연인이 결혼을 할 때 이 실연을 당하고 이 연인은 결혼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이 이 슬픔을 잊으려 아침 이 들판을 산책하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곡에서 바로 네 곡 중에 두 번째 곡에서 King Hoyt Morgan Rivers Felt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침 들판을 산책해 보니 아직 이 풀밭 풀 위에는 이 이슬이 맺혀져 있고 여기서 실연의 아픔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치 그 슈베르트와도 같은 실연을 당한 이 겨울 나그네의 마음과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같은 그런
어떤 정서가 그대로 맞닿아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엔나적인 네. 그런 정서의 그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두 번째 곡인 오늘 아침 이 들판을 거닐 때라는 그 선율이 바로 1번 교향곡의 제일 주제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러의 나중에 2, 3, 4번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하고 연관해서 뿔피리 교향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바로 이 1번 교향곡은 바로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연가곡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나중에 3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연관해서 감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주제가 나오고 이제 오케스트라는 막 마치 그 이 아침의 환희를 묘사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관이 약간의 제2주제 같은 거를 연주는 하는데 네. 이게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에 비추어 볼 때는 제2주제의 존재감이 너무 미미합니다.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오케스트라가 거대하게 재현하는 제1주제에 비해서는 제2주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미미한 존재감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 말러가 처음부터 2부로 이루어진 교향시라고 했듯이 소나타 형식을 전형적으로 따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서주의 이 선율이 더 중요한 네. 그래서 서주와 제1주제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악장은 네. 굉장히 그 오케스트라의 존재감 네. 특히 목관 악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가운데 1악장은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5악장짜리였을 때에는 2악장에 블루미네라는 악장이 존재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블루미네 같은 경우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나 서정적이죠. 현악기에 아주 그 현악기가 융단을 깔아놓듯 네. 하면은 그 위에 트럼펫이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약간은 그 촉촉한 네. 애수어린 선율을 계속 연주를 하면서 이 블루미네 악장의 존재감을 나타내는데요. 이 블루미네 악장은 나중에 이제 말러가 빼버리고는 이게 1899년에 출판할 때는 당연히 이 악장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게 유실됐다가 20세기 후반 돼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블루미네 악장을 부록처럼 네. 이 녹음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블루미네 악장도 지금은 1번 교향곡의 일부가 아니지만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악장 버전에서 진짜 2악장이 네. 등장을 하죠. 이 진짜 2악장의 악상 기호는 이제 kräftig bewegt입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움직이면서 왜냐하면은 이 악장은 바로 렌틀러 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렌틀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엔나 왈츠가 18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아주 그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를 통해서 아주 비엔나 왈츠가 성숙되기 전에 오스트리아 산골에서 유행하던 아주 초기 비엔나 왈츠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우리가 뭐 슈베르트의 독일 춤곡 뭐 이런 곡들 보면은 나오는 3박자의 소박한 형태의 왈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상 기호에도 힘차게 힘 있는 움직임으로 라고 해놓고 뒤쪽에 또 부연 설명이 doch nicht zu schnell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그래서 이 궁짝짝 궁짝짝 하면서 따란딴 하면서 이렇게 그 리듬감을 살려주는 게 이 2악장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말러가 이 렌틀러라는 그런 사실 말러가 사는 시대에 이미 렌틀러는 너무 오래전의 양식이죠. 이미 세련된 비엔나 왈츠가 전 유럽을 휩쓸던 요 시대에 이런 그 약간은 거칠고 소박한 렌틀러 리듬을 자기 그 교향곡 속에서 되살려낸 네. 말러 뭐 5번 교향곡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또 참 그 말러의 다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 상류층의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서민들의 그렇죠. 이런 덩실덩실한 춤이 그렇죠. 느껴지면서 딱 저 알프스산 속에서
깃털 꽂은 모자, 삼각 모자에 그 가죽 바지, 네. 가죽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민속 악기를 네. 연주하면서 추는 아주 그런 그 산골 사람들의 그 오스트리아적인 정말 네. 느낌이 아주 강한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3악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3악장이야말로 정말 그 초연 때부터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일본 교향곡을 감상할 때 지금은 가장 또 매력적인 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악장은 장송행진곡입니다. 이 역시 D단조 우리 모차르트 레퀴엠의 조성인 죽음의 조성, 그 팀파니의 리듬 속에서 네. 콘트라바스가 혼자 독주를 합니다. 그런데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란 따리라라라란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오보에가 그리고 나중에 여러 목관 악기들이 또 가세하면서 그 계속 리듬을 딴, 딴, 따단, 딴, 딴, 딴 하면서 네. 뭔가 행진곡이라는 걸 이 팀파니의 리듬과 함께 잘 들려줍니다. 이건 이제 장송 행진곡인데요. 네. 말러가 굉장히 강렬한 영감을 받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슈베르티아데 친구로도 아주 유명한, 그래서 슈베르트 초상화도 그려줬던 모리츠 폰 슈빈트라는 오스트리아 화가가 있죠. 네. 이분이 그렸던 목판화, 1850년장 목판화 중에 독일말로 Wie die Tiere den Jäger begraben이라는 그 목판화가 있는데요. 번역하면 동물들이 사냥꾼을 매장하듯이 사냥꾼을 장례식을 시켜주듯이 라는 목판화인데 진짜 그 그림 한번 조사해서 찾아보시면 토끼, 사슴, 여우 이런 그 숲속의 동물들이 사냥꾼의 관을 메고 가는 그런 그림으로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이 장송행진곡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곡의 선율에 있죠. 네. 제가 D단조로 콘트라바스가 따라리라란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장조로 바꾸면 바로 이 프랑스의 유명한 동요죠. 프레르 샤크, 프레르 샤크, 도그메후, 도그메후 하는 그러니까 이 자크 수사님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침이 됐는데 빨리 딩당동 종을 치셔야죠. 네. 아침 종을 치셔야지. 그러면 프레르 샤크, 샤크 수사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말로는 이걸 이제 브루더 마틴, 그러니까 마틴 수사로 알고 있는 이건 저 우리나라 동요에도 있는 전 세계가 다 아는 동요인데 이걸 단조로 바꾸어서 장송행진곡으로 네.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처음 초연될 때 부다페스트 청중들이 느꼈을 당혹감 이 사람 지금 장난치나? 교향곡에 이런 걸 넣는다고?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처음 지금 들어도 당혹스러운 그런 곡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이 카논으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B 파트로 넘어가죠. B 파트로 들어가면 B 파트는 또 첫 번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B 파트 이제 전체 세도막 형식에서 우리가 트리오 부분이라고 하죠. 중간부 부분의 B 파트의 첫 번째 부분은 또 정말 구성진 연주가 울려 퍼지죠. 이 오보에가 갑자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나오고 그게 계속 트럼펫으로도 이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아 이거 동유럽 어디선가 울려 퍼짐직한 그런 민요 선율이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말러가 어린 시절 자랐던 곳이 모라비아 지역이고 모라비아 지역은 또 유대인 문화가 굉장히 많죠. 말러 본인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클레즈머라고 하는 전통적인 민요 선율, 이디시 민요 선율들이 말러가 여기에 그냥 녹여 넣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초연됐을 때 부다페스트 청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동네에서도 이런 민요들 많이 연주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또 교향곡에 집어넣는다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우리 각
가지고 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당혹스러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선율 원곡 들어보시려면 참고로 그 비엔나 필 단원들로 구성된 필하모닉스, 우리나라에도 내한 공연했던 그 필하모닉스라는 단체에 이 필하모닉스의 리더가 비엔나 필의 제2바이올린 주자인 헝가리 출신의 티보르 코바츠거든요. 이분이 그 유대인 선율들을 다 모아서 편곡을 해서 이디쉐 마메라는 곡으로 음반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들어보시면 원곡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유럽에 많이 퍼져 있던 유대인 선율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썼다라는 네. 점에서 상당히 또 이채롭고 계속 근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선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계속 이렇게 장송행진곡, 유대인 민요 이런 걸로 계속 좀 혼란스럽던 그 부분에서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중간부 파트의 두 번째 후반부 파트로 들어가죠. 요 부분에서 바로 또 말러와 말러의 교향곡과 가곡의 연관성이 또 나옵니다. 하프가 둥기당 둥기당 하면서 마치 그 말러 5번 교향곡의 4악장 아다지에토 같은 꿈결 같은 선율이 이어지면은 거기에서 이 플루트가 이제 주활약 아주 큰 활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요 부분도 바로 그러니까 이 3악장의 중간부의 후반부 네. 파트가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에서 네 곡 중에 이 마지막 곡에 해당되는 Die zwei blauen Augen von meinem Schatz 나의 보석 같은 연인의 그 푸른 두 눈이요 진짜 이 도저히 잊지 못해서 하는 그 곡에서 보시면 중간에 너무 서정적인 부분이 나오죠. 똑같은 선율이 나옵니다. Auf der Straße steht ein Lindenbaum 이렇게 나오는 네. 그 부분 이 길 위에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지 라는 그 부분 가사 그 부분의 선율이 그대로 등장을 하면서 이 3악장은 마지막에 A 파트 장송행진곡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ABA 형식으로 끝나는데 끝날 때 또 이 내 연인의 푸른 두 눈의 첫머리 선율이 플루트에 의해서 살짝 회상되면서 또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3악장은 한번 들으면 네. 계속 머릿속에서 이 선율하고 그 어떤 전개가 떠나지 않는 정말 그 명곡 중의 명곡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그 연주회에서는 뭐 당연히 전곡을 듣는데 제 집에서 들을 때는 여기만 듣습니다. 아, 그렇죠. 3악장의 그 중간 부분의 후반부 현악기로 나오는 그 꿈결 같은 선율로 바로 점프해서 듣고 다른 앨범으로 저도 사실은 그만큼 좋은 부분이에요. 예, 네. 말러 그 교향곡 1번 음반을 처음 사면 네. 3악장부터 먼저 듣거든요. 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부의 전반부 그 EDC 유대인 선율 그 부분의 오보 솔로가 정말 구성지게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오케스트라의 오보 수석은 어떻게 하나 보자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가장 그거 먼저 확인하고 다른 악장 네. 순서대로 듣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3악장의 처음 그 콘트라베이스 솔로는 이 콘트라베이스 주자들한테 정말 악몽 같은 솔로고 그래서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연주가 거의 예전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극악 난이도의 솔로라서 그 옛날 음반들 네. 들어보시면 음정이 안 맞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물론 요즘 연주가들이야 네. 근데 요즘 연주가들도 듣다 보면 너무 힘든 지금 뒤에 음정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물론 이제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확실히 옛날 음반들 들어보시면 음정 안 맞는 콘트라바스 네. 솔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연주가들에게는 네. 여러 가지 난제를 안기는 곡이 또 이 1번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악장 서주 그리고 3악장 처음 콘트라베이스 솔로는 지휘자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지휘자가 오든 조금의 긴장감으로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그 곡 전체가 그래서 연주자들한테는 그
이 거인 교향곡이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또 지옥 같은 부분들이 숨어 있는 그런 그렇죠. 곡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말러 교향곡이 뭐 어느 곡이나 쉬운 곡은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 1번과 4번이 길이가 좀 짧으니까 네. 음반 한 장으로 대부분 끝나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주가 쉬울 수도 있겠거니 네. 다른 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말러 교향곡은 진짜 곳곳에 지뢰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쉬운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런 곡이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네.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의 또 4악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악장은 악상 기호가 Stürmisch beweg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과 같은 움직임으로 그냥 때려 부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4악장은 굉장히 그 바로 이 4악장이야말로 말러가 지휘자로서 얼마나 그 많은 곡들을 알고 있고 그걸 자기 곡 속에 창의적으로 새롭게 녹여내려 했는가. 오마주와 창작이 공존하는 정말 멋진 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하나의 교향곡을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정말 그 위대한 악장이다 싶은데요. 이 악장의 어떤 기본 개념은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말러가 나중에는 이 표제를 없애버렸지만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물론 소나타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4악장을 소나타 형식으로 분석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결국은 지옥의 이 악의 세력과 우리의 주인공 뭐 영웅이든 거인이든 이 거인이 투쟁하는 그리고 그 지옥의 어떤 위협을 맞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요런 어떤 극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제시부에 해당하는 첫 부분에서 심벌즈가 맨 처음 치면서 전 오케스트라 총주가 정말 미친 듯한 그 격렬한 불협화음의 연속으로 계속 혼란상을 만들어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금관악기들이 따딴딴딴 하는 상승선율을 연주합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또 목관악기나 이런 악기들이 따라다란 하면서 이렇게 하강선율을 연주하죠. 요 두 선율 그리고 뒤에 중간중간에 또 잔잔한 선율들은 요거는 리스트의 곡에서 이렇게 가져온 곡입니다. 리스트가 지은 두 악장짜리 작품인 단테 교향곡. 단테 하면 신곡 아니겠습니까? 네. 단테 신곡의 지옥도와 2악장이 연옥입니다. 1악장은 인페르노 지옥이고요. 단테 교향곡의 2악장은 부르가토리오 그러니까 연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테 교향곡의 1악장 지옥 안에 나오는 주선율들을 다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단테의 지옥에서 가져온 선율을 통해서 이 앞부분이 지옥의 투쟁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 따딴딴딴 하는 요 선율, 금관악기가 연주하는 요 선율은 십자가의 동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동기가 플랫 4개 달린 F단조로 이렇게 연주가 시작이 막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리스트의 지옥에서 가져온 요 선율들이 막 거대한 혼란상을 가지다가 요게 이제 한마디로 이 지옥의 혼란상에 리스트 단테 교향곡의 테마들이 제일 주제다. 4악장의 제일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잦아들면서 현악기가 온화한 제2주제를 연주하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전계부로 넘어가죠. 근데 전계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인이 마치 그 악과의 투쟁에서 잠시 움츠러들고 잠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속되다가 이 전개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후반부쯤 가면은 갑자기 다시 막 이렇게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더니 거기에서 새로운 선율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고조되다가 어떤 딱 고조되는 포인트에서 트럼펫이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죠. 역시 상승 선율입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하는 요런 네. 상승하는 요런 선율을 연주하는데요. 요게 바로 천국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테마는 딱 들어보시면 바그너 오페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바로 그냥 알아들으실 겁니다. 바로 바그너 오페라 마지막 작품이죠. 파르지팔에 나오는 성배의 동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근데 이 성배의 동기가 이 전개부에서는 이래가지고 천국의 테마로 사용이 되는데 막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거인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잦아듭니다. 한마디로 좌절된 거죠. 그 모습을 묘사라고 했는데 요게 보면 참 오묘한 게 아까 들으신 리스트 단테 교향곡에서 가져온 십자가의 동기 요건 단조니까 딴딴딴딴 하면서 네. 이 단조 선율이지만 요 바그너의 파르지팔에서 가져온 성배의 동기 천국의 테마는 장조죠. 그래서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아 거의 같은 선율 전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단조와 장조로 묘사를 한 건데 요 바그너의 파르지팔의 성배의 동기는 사실은 원곡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세기에 이 작센 지방 독일의 바그너의 고향이죠. 네. 드레스덴이나 이런 곳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찬송가인 드레스덴 아멘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드레스덴 아멘은 요한 고틀리프 나우만이라고 하는 18세기에 이 작곡가가 드레스덴의 작센 궁정 교회를 위해서 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요 두 마디로 되어 있는 선율이거든요. 요거를 이 작센 지방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멘델스존이 이 마틴 루터의 최고 참모 브레인이었던 멜란 히톤이 1530년에 했던 아우크스부르크 네. 신앙 고백 그거의 300주년을 기념해서 교향곡을 쓰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제 시간에 맞추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 5번 교향곡이 된 종교개혁이라는 교향곡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1악장 서주에 딱 보시면 파르지팔에서 성배의 동기가 아 멘델스존의 종교개혁 교향곡 1악장 서주를 표절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드레스덴 아멘 선율 전개가 나옵니다. 바그너가 어릴 때 라이프지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드레스덴에서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바그너가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은 그 작센 지방의 음악 환경이라는 건 멘델스존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레스덴 아멘도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작품 중에 보면 아주 초기작인 연애 금지 리베스 페어보트라는 작품에도 이 드레스덴 아멘 선율이 나오고 그리고 이 바그너의 타노이저 아주 초기작이지 않습니까? 타노이저 산막에 타노이저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로마를 갔다 와서 볼프람한테 설명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내가 용서를 못 받았네. 얘기하는 그 로마 설명 부분에서 이 교황님 앞에 나가는 그때 로마의 바티칸에 이 전경을 묘사할 때도 플루트가 딱 이 드레스덴 아멘을 연주하죠. 그러니까 바그너는 평생에 걸쳐 드레스덴 아멘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또 말라에겐 대선배가 되는 스승이기도 한 브루크너의 9번 교향곡 3악장에도 보면 드레스덴 아멘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러는 여기에서 천국의 테마로 드레스덴 아멘을 사용함으로써 멘델스존, 바그너, 브루크너로 이어지는 그 드레스덴 아멘의 계보를 자기가 잇는 네. 이게 첫 번째 교향곡에서 내가 저들의 후계자다 이런 거를 낙관을 꽉 찍듯이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개부 마지막에서 이 천국 입성이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음악은 다시 한번 잦아듭니다. 재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파트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에서는 막 이제 이 조용한 와중에도 1악장이 막 다시 회상이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초중반쯤에 네. 갑자기 비올라가 따라단 따라단 하면서
이제 다시 젠걸음으로 뭔가 행진곡 같은 리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비올라가 잠들어 있는 좌절한 거인을 각성하듯이 마치 그 슈베르트 9번 그레이트 교향곡 같은데 보면 한 파트가 마무리될 때 트롬본이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주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자극, 이제 너 지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하듯이 비올라가 이렇게 자극을 하면 뭔가 이제 다시 거인이 깨어나는 것 같이 하면서 재현부가 다시 오케스트라가 총주로 막 달리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 나왔던 천국의 테마, 이 드레스덴 아멘을 응용한 바그너 파르지팔의 성대의 동기를 이렇게 재해석한 이 선율이 이제는 찬란하게 막 가면서 이제 코다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좌절할 수 없다. 막 이 팀파니가 계속 롤링을 하면서 이제는 천국으로 힘차게 진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실제 공연 볼 때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 있죠. 이 호른 주자들이 네. 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그 진짜 환희의 팡파를 불듯이 이렇게 천국의 동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거대한 팀파니 롤링 속에서 오케스트라는 코다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4악장 후반부 재현부에서 코다에 이르는 부분은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압도적인 말러 음향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정말 벅찬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말러 1번을 처음 들을 땐 제가 여기만 들었어요. 끝에 그렇죠. 코다만 듣고 또 다른 오케스트라 넘어가고 그 정도로 되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4악장 초반에 그 카오스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 음향을 오케스트라마다 조금씩 타이밍도 다르고 그렇죠. 이제 내는 방식이 달라서 그것만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게 네. 사실 그 말러 교향곡에서 이런 카오스 부분들은 네. 정제되지 않은 막 각 파트끼리 서로 템포도 안 맞고 약간 이렇게 삐걱거리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인 네. 부분도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정반대에 예를 들어 빈 필하모닉 같이 정말 합주력 좋은 오케스트라들은 여기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음이 되게 또 정돈돼 있는 그런 합주를 들을 때에 또 짜릿함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 들어도 매혹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바그너 애호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말러 1번 네.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위해서 이 말러 바그너 전문가 바그너 지휘자로서의 말러 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파르지팔에서 가져온 모티브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번 교향곡 6악장 마지막 악장의 피날레 쪽에 보면은 하강선율 나오는 네. 그 부분하고 마지막 9번 교향곡의 4악장 피날레에 또 역시 하강선율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 선율들이 전부 바로 이 바그너 파르지팔에서 우리 전주곡에도 나오고 특히 2막에서 파르지팔이 쿤드리의 키스 속에 암포르타스의 고통을 느끼는 부분에서 이 파르지팔의 대사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바로 요 선율을 하일란츠 클락의 이 주님의 탄식이라고 해서 하일란츠 클락의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하강 선율, 요 파르지팔에 나오는 이 주님의 탄식 하강 모티브를 3번 교향곡과 9번 교향곡의 피날레에서 다 쓰고 있고 어쨌든 이 파르지팔의 선율들이 굉장히 그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러와 파르지팔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바그너의 파르지팔은 1882년 두 번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바그너가 초연을 했죠. 그 이거를 보려고 네. 그 말러는 바로 바이로이트까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때 지휘자도 또 유대인이었거든요. 헤르만 레비라는 또 당대 최고의 지휘자였는데 이 사람이 지휘하는 이 파르지팔을 보기 위해서 갔고 나중에 또 1891년에도 바이로이트에 가서 그 당시는 지휘자로 한창 활동할 때인데 그때도 바이로이트에 가서 또 파르지팔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러는 이제 1880년대 중반부터 지휘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886년에는
프라하에서 그때 프라하 독일 극장의 지휘자로서 활동할 때 1886년이니까 1883년 2월에 바그너가 돌아가셨습니다. 바그너로부터 딱 바그너 서거로부터 3주기가 됐을 때 프라하에서 기념 연주회를 했거든요. 바그너를 추모하는 연주회를 했는데 그때 이 파르지팔 전주곡하고 일부를 음악을 프라하에서 연주를 했고요. 그 다음 해인 1887년에도 라이프치히에서 이 파르지팔 전주곡하고 3막 전주곡과 피날레 막 이런 것까지 다 연주를 해서 파르지팔을 콘서트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94년에는 그때는 한창 함부르크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여름에 바이로이트에서 코지마 바그너 바그너의 부인으로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지금과 같이 굳건하게 만든 분이죠. 리스트의 딸이기도 하고 코지마 바그너가 말러를 부릅니다. 자네 이리 좀 오시게 이래가지고 물론 아직은 이제 좀 젊은 지휘자였으니까 네. 지휘를 맡기지는 않고 그 당시 1894년에 파르지파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였거든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참 말러보다 후배긴 하지만 네. 이 지휘를 하고 이제 파르지파를 지휘를 할 때 말러가 코레페티토어 그러니까 이제 그 피아노 치면서 성악가들 이제 리허설할 때 도와주는 그리고 성악 코치도 해주고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극장에서 코레피티토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코지마 바그너를 비롯한 바그너 일가하고 친밀하게 공연도 보고 이러면서 바이로이트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말러가 네. 파르지팔 전곡을 지휘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러가 나중에 보면 1910년과 돌아가시는 11년 1월 달에 뉴욕에서도 네. 파르지팔 일부 전주곡과 뭐 음악들을 섞어서 콘서트에서 네. 지휘도 하거든요. 카네기홀 같은 데서 네. 하는데 평생 파르지팔을 전곡을 지휘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비엔나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반지는 수도 없이 지휘했고 로엔그린탄 뭐 트리스탄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1908년에 데뷔할 때도 네. 처음 그 했던 곡이 트리스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곡들은 많이 했는데 왜 파르지팔은 전곡 지휘를 못 했나? 요게 바로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가 세상 떠날 때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이로이트 바깥에서 절대 파르지팔 공연 못하게 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수십 년 동안 다른 극장은 파르지팔 공연을 못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1903년에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그거는 미국 법에는 적용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후다닥 그 바그너 명을 어기고 공연해버렸습니다. 네. 파르지팔을. 근데 그러고도 잘 공연을 못하고 있었죠. 나중에 바이로이트 측에서 1914년이 돼서야 파르지팔 이제 딴 데서 해도 돼 라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말론 1911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이로이트에서 파르지팔을 지휘할 기회가 없었던 말러가 평생 동안 그렇게 파르지팔을 좋아하고 자기 이 초연 때도 봤고 자기 작품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파르지팔의 모티브들을 녹여냈음에도 결국 파르지팔 전곡 기록이 남아있지 못한 이유가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러 1번이 지금 다 듣고 보니까 물론 파르지팔과 바그너도 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도 다 녹아있어서 오마주기도 하지만 어떤 선배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네. 그렇고 이 말러도 그렇고 지휘를 하는 네. 지휘자이기도 한 그런 작곡가들 경우에 은근히 네. 마치 옛날에 그 괴테가 베르테르도 그렇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자기가 읽은 책의 독서량을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것도 다 읽었어. 이게 곳곳에 깨알같이 자기 독서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들 같은 경우에 작곡가로도 활동할 때 보면은 그런 심리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악보와 선배들의 음악들 요거를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작품 속에서 녹여내느냐 이게 자기가 악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를
과시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마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위대한 작곡가들의 계보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계승자다. 이렇기 때문에 이 뭔가 계보가 딱딱 맞춰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곡들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작품으로 당연히 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언젠가 나의 시대가 온다고 했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중적인 민요를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곡을 다시 한번 홍보하는 효과까지도 있으니까 뭔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도 아는 곡을 이용해서 작품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탁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대에는 도발일 수 있지만 네.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이제 명곡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면서 그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죠. 세대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면은 네.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이니까 네.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뒤쪽에 가면은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됐을 때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대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곡을 분명히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는 미래의 음악을 하고 싶다. 우리가 위대한 작곡가들 보면 모차르트도 그렇고 마지막 10년간의 비엔나 시대의 음악들 그리고 베토벤도 후기 작품들 보면 다들 보면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앞으로 한 적어도 3, 40년 뒤의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심리가 있지 않았나. 그것이 결국은 언젠가 내 시대가 올 거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말로 1번의 경우에는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반들 있지만 선생님의 명반은 뭘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정말 뭐 사실 이 아까 뭐 300개요? 네, 300개 가깝게 있더라고요. 이런 그 모든 지휘자가 다 이제 말로 교향곡 음반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뭐 명반을 소개한다는 거는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음반 몇 개만 이렇게 네. 좀 그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올 타임 더 베스트 아바도의 베를린 필 첫 음반 와. 바로 1989년 아바도가 취임하자마자 가졌던 연주의 실황으로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있는 아주 그 전설적인 연주 네. 있죠. 특히 그 3, 4악장 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게 특히 4악장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피날레에서의 그 충만함은 정말 비견할 음반이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아바도가 2009년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하고 이 영상으로도 남기고 재녹음을 했는데도 그 연주는 저는 89년 베를린 필 연주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89년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실황 녹음이 돼 있고 이 또 다큐멘터리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반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고요.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반은 역시 비슷한 시기의 음반인데 역시 또 말러 대가였던 독일의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트. 텐슈테트가 자기가 상임으로 있었던 런던 필하모닉하고도 좋은 음반들 많이 남겼지만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1990년에 네. 시카고 심포니하고 말러 1번 교향곡 했는 실황 녹음이 있습니다. EMI에서 나왔던. 완전히 같은 시기네요. 예, 그렇죠. 네. 요거는 영상도 역시 같이 있는데요. 요 음반, 저는 특히 4악장 코다. 는 이 음반을 능가할 음반이 과연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아주 그 너무나도 훌륭한 연주라서 한 번쯤 요 시카고 심포니 요 음반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네. 음반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의 영상물 중에서 아까 이 일구쌤이 처음에 목관악기라든지 각 그 솔로 주자들의 네. 어떤 해석이나 기량에 따라서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솔로 연주가들의 기량이 굉장히 빼어나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연주로 그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자체 발매한 말러 교향곡 전집 음반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안에 보시면 1번 교향곡은
다니엘 하딩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딩은 또 일본은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네. 그런 지휘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딩의 해석도 좋지만 베를린 필하모닉의 그 솔로이스트들의 엄청난 개인기 네. 이런 것들이 각 악장마다 깨알같이 그 디테일들을 살려주고 있어서 2019년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실황 베를린 필 자체 레이블의 말러 전집안에 들어있는 다니엘 하딩 지휘의 2019년 네. 그 음반이든 영상이든 꼭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하딩이 빈필하고도 말러를 자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작업을 했고 굉장히 말러 스페셜리스트인데 달려줬으면 좋겠다 할 때 달리고 아 그렇죠. 뭔가 풀어줬으면 할 때 확 풀리고 이런 것들이 돼요. 전 너무 좋게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네. 처음 말러 1번을 접할 때 들었던 음반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옛날에 그 오자와 세이지 추모 특집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말러 1번 제세대 네. 말러 1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은 대부분 그런 이 음반으로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1970년대 말에 보스턴 심포니하고 함께 녹음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나온 오자와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그 표지로 돼 있는 말러 1번 음반. 아,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로 샀다가 너무 좋아서 LP로 다시 사고 그 뒤에 또 CD로도 사고 막 이렇게 계속 했던 그 음반인데요. 요 음반은 특히 그 저는 2악장 네. 렌틀러 부분이 정말 훌륭합니다. 뭐 물론 다 훌륭하지만 전악장이 2악장 렌틀러의 맛을 느끼게 해준 음반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음반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어쩌다 보니 계속 도이체 그라모폰만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제 학창 시절에 빼놓을 수 없는 명반으로는 제가 한창 그 고등학생 시절에 번스타인이 도이체 그라모폰하고 새로운 말러 전집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보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마 87년경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콘세르트 바우하고 1번을 다시 녹음했는 그 도이체 그라모폰의 그 음반도 상당히 그 독특한 해석이고 정말 번스타인스러운데 네. 또 매력적인 연주기 때문에 저는 요 한 다섯 가지 연주 요 정도를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러 1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두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교향곡인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정주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고 저도 한번 그래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교향곡 정주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